박시우의 사복 센스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한 시상식에서 한류 탑스타상을 수상하며 한류 대세임을 입증한 박시우. 그가 이번엔 중국 시상식의 시상자로 섰는데요. 이를 위해 5월 30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중국에 시상식이 있어서 네, 시상을 하러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날 박시우는 페도라와 보라색 티셔츠를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사복 패션을 자랑했는데요. 마스크 써요. 그냥 편하게 입고 왔어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틈틈이 팬들을 챙기는 자상한 이 남자. 박시우의 활발한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도 참 많을 텐데요. 글쎄요, 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죠. 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중국에서 네, 시상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마지막까지 공항을 찾아준 팬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중국으로 떠난 박시우. 올 하반기엔 윤은혜와 함께한 영화 사랑후회를 통해 2년 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보여주길 응원할게요.